첫 번째는 이낙연, 이준석, 이원욱, 조응천, 금태섭. 어우, 이름도 너무 다양했는데요. 이 네 가지 정치 계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 같이 색색깔 옷 입고, 어디 서울역인가? 거기 사진 보셨어요? 사람들이 끔찍한 혼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면서 불현듯 진짜 생각이 든 게, 거기 다 민주적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을 빼고. 근데 이준석을 대표로 세워놓고, 그 중진 느낌. 출신 의원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있는 상황이 아주 우습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죠.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탈당 인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가 뭐 한 1000개 이상의 그런 인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준석과 류호정은 원래 만날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같이 모여서 여기 이낙연까지 껴서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지금 예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손 잡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류호정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가짜 페미니스트이니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 설명을 라방으로 2시간 했대요, 이준석이. 아, 그래요? 네, 류호정하고 왜 합쳤는지 설명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되지. 가짜 팸이다. 너랑 나랑 어차피 만날 사이 없다. 그리고 이준석은 가짜 반팸이.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다 가짜끼리 딱 맞잖아요. 가짜 본색 통하잖아요. 사실은 팸이와 반팸이의 입장도 아닌 사람들이고. 아니죠. 그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떠들었던 거지. 그리고 뭐 자기 공격할 대상 찾아서 상대를 찍은 거지. 명백하게 그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이 개혁신당이라는 게 뭘 하려고 하는지 자기 내용이 없잖아요.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인기가 하도 없으니까 거기에 기대고, 또 민주당 좀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 기대서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당들, 오가잡탕 정당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합친 것은 보수대연합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말씀하셨던. 여기 이제 한동훈까지 합류하면 짱인데, 한동훈이가 지금 겁이 많아가지고 빌빌대고 있어서 아마 흥행이 잘 안 돼서 열받을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버려지는 상황이 오면 한동훈이 여기 들어갈 가능성도 있네요. 있죠. 아, 정말 오가잡당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어디 정당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이준석을 어쨌든 필두로 두고 이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이 이준석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그 함께 손을 잡자 이렇게 할 때는 본인들의 자존심 같은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익 앞에서.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신기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네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